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충남 아산으로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찾아온 건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캠핑 장소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가 한 3,000평이 된다고 합니다. 3,000평에 여기 오늘은 평일이라서 그렇게 많은 차들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용합니다. 여기서부터 캠핑 구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6월 말까지만 여기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장기 숙박 불가, 최대 2박까지 가능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집으로. 워터파크는 15,000원, 온천장은 7,000원, 키즈파크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벌써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 캠핑장이고 여기에 가득 차면 저쪽 아래쪽에 또 캠핑장이 있다고 합니다. 매콤 양념장이네. 장어입니다. 바다 장어. 일단 한 살짝 구워 가져가야 되겠네요. 고추장에 반반인데 이쪽에는 그릴이고 이거는 전골 냄비입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도가니 탕입니다. 장어를 깻잎에 좀 한번 싸서 먹어볼까요? 연기도 안 나고 좋네요, 여기. 여기 합니다. 양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양이 꽤 되네요. 국물도. 깻잎에 싸서 먹으니까 맛이 좋은데요. 따뜻한 게 좋네. 눈 내리는 날 이렇게 차박하고 있습니다. 와, 눈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봄인 줄 알았더니 눈이 막 이렇게 내리네요.
오늘도 아침에 해가 이렇게 또 올랐네요. 이 주위 한번 쭉 돌아보면은 차들이 몇 대 없습니다. 오늘이 평일이다 보니까 지금 옆에 캠핑 하시는 분들이 한 10여 명. 여기 화장실이 있네요.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장실이 비교적 깨끗합니다. 변기도 아주 깨끗하네요. 여기에 화장실도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도가 넣어주면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계란 3개 정도 넣을까요? 오늘 아침 식사입니다. 제가 아침에 매일 이렇게 커피 내려 마시는 거 모카 에스프레소입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다 메이드 인 디테일인데 요거 작은 거는 요건 1인용입니다. 요거는 한 2, 3인용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실 때 1인용은 좀 사시지 마시고 약간 좀 2, 3인용을 추천해 봅니다. 모카 에스프레소라고 여기 있는 데 있네요. 바로 견과하고 델로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커피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커피가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아, 커피 향 좋습니다. 스파비스에서 캠핑을 끝내고